만약에 10명의 남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7명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2명이 나를 좋아해. 그 중에 고르는 거랑, 7명 중에 내가 고르는 거랑은 조건이 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백설TV의 백설마녀입니다. 여러분, 셀카 좋아하세요? 연애의 예선전은 뭐다? 외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인성을 볼수 있는 본선전에 오르려면은 외모를 보는 예선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 심사가 바로 그 셀카라는 거죠. 그 전에 결혼시킨 성원 커플이 8커플이 있고 사귀는 커플이 한 커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소개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셀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셀카를 제가 검열을 해요. 뭐 여자든 남자든 셀카를 보고 그냥 제선에서 걸을 때도 있고 상대방한테 줬을 때 당연히 노한 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셀카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입니다. 여기서 탈락이 되면은 그 뒤에는 뭐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렇게 서류 심사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셀카의 숨 기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셀카를 잘 찍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쁘게 웃는 여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를 계속 찍으면 예쁘게 웃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쁘게 웃어준다. 이게 정말 유혹의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이게 정말 필살기거든요. 남자를 꼬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웃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쁘게 웃기를 연습하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계속 이제 거울 앞에 매일 한 시간씩 있으면 무조건 예뻐진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뭐 고데기 연습이라도 하게 되고 또 화장 연습 아니면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내가 살을 빼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시간씩 서 있으면 어떻게든 외모를 꾸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 중에 웃는 연습도 포함이 되겠죠. 거울 보면서 이렇게 공주병 걸린 것처럼 계속 거울 보면서 예쁘게 웃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셀카 찍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 거울을 보면은 제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셀카를 지금 딱 멈춘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모습도 찍을 수 있고. 옆모습 거울로 보기 힘들잖아. 딱 웃는 순간을 캡처를 해서 내가 관찰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카를 찍으면서 이제 왼쪽 얼굴이 예쁜지 오른쪽 얼굴이 예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은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가르마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 왼쪽이 예쁘다고 말하는 기준이 왼쪽 입꼬리가 더잘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웃었을 때. 근데 저는 오른쪽이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아무리 찢어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찢어지고 얘는 그래도 좀 올라갑니다. 이런 꿀팁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서 아니면 셀카를 찍으면서 이렇게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어디가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 최고 난이도로 예뻐지는 방법은 바로 남이 찍어주는 카메라에 찍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카메라 마사지. 저희 남편이 카메라를 좋아해서 집에 이제 좀 고가의 카메라도 있고 그런 걸로 계속 저를 찍어요. 그러면은 찍히다 보니까 내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제가 셀카를 찍을 때는 딱 여기 얼굴에만 집중해서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별로 이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남이 찍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각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찍어. 막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막 360도에서 저를 찍기 때문에 제가 저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제 뒷모습을 찍었는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당장 고데기를 결제했습니다. 여자 아이돌 분들도 데뷔했을 때랑 한 2년 차 됐을 때 보면은 이 몸매나 스타일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게
그 방송사 카메라에 찍히면서 자기가 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몸매를 어떻게 해야겠다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사진에 찍히면서 카메라 마사지도 많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몰랐던 이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남이 찍어주는 전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옷을 좀 다르게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셀카를 찍다 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스타일링도 바뀌고 화장법도 바뀌고 하면서 예뻐지는 것도 있고요. 또 예쁘게 웃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셀카 잘 나오는 꿀팁 세 가지는 하얀 상의, 최대한 밝은 색상의 옷. 이 셀카 화면에 거뭇거뭇한 이런 까만 것들이 섞이면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좀 밝은, 특히 저는 색상의가 제일 잘 받더라고요. 이게 또 반사판이 됩니다. 여배우분들 다 이렇게 밑에 거울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반사돼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그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그늘이 안 생기는, 그런 반사판 역할을 해주는 밝은 색상의 상의, 그리고 또 고데기 잘된 머리, 제가 늘 반주를 하죠. 그리고 꼬리가 잘 올라간 사진일수록 굉장히 어필하기 좋아요. 여자인데도 여자 아이돌 사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울하게 죽상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활짝 웃는 사진들, 특히 눈웃음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웃는 얼굴이 예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셀카 연습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서류 심사에서도 통과를 하실 수 있고, 실전에서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도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필살기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평소에 매일매일 셀카를 찍거나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10명의 남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7명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그 중에 내가 괜찮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10명이 있는데 2명이 나를 좋아해. 그 중에 고르는 거랑 7명 중에 내가 고르는 거랑은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양질의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심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